한국선불교회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어스님 열반 110주기를 맞아 덕숭총림 수덕사 대웅전에서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는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문도대표 설정 전 총무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설정 스님은 인사말에서 경어선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심전심으로 내려오는 불림문자 견성성불이란 교회 별전의 법맥을 이어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킨 대역보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륜론 상장 12부 일체 수다라를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유분선 삼교에도 능통하시니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위대한 선사는 동서를 통해서 찾아보기 참 힘든 그러한 위대한 선지식입니다. 경어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의왕청계사에서 출가한 뒤 대오견성하면서 끊어진 한국불교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뒤 1912년 입적했습니다.